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통화동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자, 환절기가 정말 심하게 느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도 겨울 옷을 꺼내서 입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런 계절에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날씨도 바뀌어가고, 그쵸?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곳, 어디로 흘러갔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의 곁으로 또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또 따뜻한 평화의 마음, 그렇게 우리도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주일 맞이해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진정과 신령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진지하게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대표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루하루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또 끊임없이 주님과는 때로는 먼 길로 나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또한 포기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의 마음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라면 돈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또 명예라면 명예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정이라면 우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귀한 자리에 차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의 깊은 사랑과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 또 말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함께 도와주며 예수님께 나아가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중풍이라는 병을 앓아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과 또그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온 친구들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오늘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발다리를 쓸수 없고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침상에 누워 있어야지요. 잠깐 햇볕을 쐬고 싶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말해요. 고맙게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도와주는 오랜 친구들 덕분에 밥도 먹고 씻고 옷도 갈아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힘으로 일어나 걷고 달려보는 것이 나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헛된 꿈을 가져봐야 뭐 하겠어요? 나는 중풍병자인 거요. 어느 날 친구들이 헉헉거리며 뛰어와서는 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대. 벌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 나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는 잠시 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달려가기는커녕 우리 집문도 내 힘으로 열 수가 없기에 다시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나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들고 갈게. 우리가 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그분이 너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실 거야. 다른 친구도 말했어요. 좋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금방 들어갈 수 있어. 고마운 친구들, 고마운 나의 친구들. 친구들은
나를 들 것에 실어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죠?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먼 길을 애써서 왔는데 말이에요. 나를 위한 친구들의 수고가 모두 쓸데없게 되었어요. 나는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정말 고맙지만 이제 돌아가자.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만 돌아가자. 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요. 이렇게 누워있는 날 보시기라도 한다면 이리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쉬워.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방법이 없는 걸 어쩌겠어요? 그때 아까 눈을 반짝이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들 것을 집 지붕에 올려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친구를 아래로 내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식었던 내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있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내 친구들은 나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다면 어떤 수고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건물 뒤편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은 뜨거운 햇볕에도 집안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나뭇가지와 집, 그리고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런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다면 먼지가 일고 흙이 쏟아져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 예수님이 집안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갑자기 지붕에서 흙이 쏟아져 사람들이 뒤집어쓰고 심지어 거기로 내가 내려간다. 자, 너무나 사람들이 화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친구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들 것을 들고 계단에 올라 지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워있는 들 것이 지붕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몰아쉬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땀과 먼지를 훔치고 있는 내 친구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단다. 그러자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발도 쭉쭉 펼수 있게 되었어요. 집안의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움직이는 나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친구들을 얼싸안고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예수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야기 잘 들었죠?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들것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가서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에서 예수님이 계신 바닥으로 내리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네 친구는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만약 중풍병자에게 이네 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한마음으로 도왔고 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중풍병자는 병이 깨끗이 낫고 새로운 건강한 삶을 다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 줄 믿음의 친구이죠. 때때로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믿음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서로 도와주는 친구가 되기로 하고요.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친구가 보아요. 자, 알겠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오늘 이 감동적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웃이나 동료,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 우리 통합아동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가 주위에 있는가? 믿음을 갖고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